忙しいね、この3人やっぱ、うん、2年間経験でいけば、ほんまやくんやばいなって、歩夢くんもなかなかやばい、歩夢くんもなかなかやばい、歩夢くんもなかなかやばい。제가 원래 일본에 살 때 살았던 동네가 도쿄 바로 근처에 있는 이바라키현이라는 곳이었어요. 쇼핑을 가거나 할 때는 도쿄로 많이 다녔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게 쇼핑을 목적으로 간 건 처음이라서 오사카 쇼핑 팁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보통 숙소를 남바로 많이 잡으시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더 교통이 요지인 곳이 우메다. 우메다역 근처에 숙소를 잡으면 진짜 좋아요. 교토 가는 한큐 우메다 선도 바로 있고 고베 가는 선도 바로 있고 우메다 한큐 호텔에서 공항 리무진이 다녀요. 그래서 우메다역 근처에 숙소를 잡으시면 아마 교통이 더 편리하실 거예요. 한국인도 많이 없어요. 공항 수틀 있는 거 중요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우메다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찍어놓은 초록색 점을 보시면 이 우메다역이 되게 커가지고 근처에 쇼핑몰이 진짜 많아요. 크기가 쇼핑몰의 크기가 쇼핑몰 중에 진짜 딱 하나만 돌아봐야 한다 하면 루쿠아라는 곳을 추천드릴게요. 바로 역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뭐 백화점 몇 개랑 루쿠아 쇼핑몰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쉽게 가실 수 있고 그랜드 프론트 오스카라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하비스 플라자라는 곳이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곳인데 예쁜 편집샵들이 많았어요. 오며 가면 그냥 백화점 들렸다가 어디 여행하러 가거나 들어오면서 백화점 들리거나 이러면 되잖아요. 되게 많이 가시는 곳 중에 하나가 오렌지 스트리트. 도쿄의 캐스터리스하고 비슷한 곳인데 거리에 되게 많은 상점들하고 편집샵들이 모여있는 동네고 여기 바로 그 마드모아델 샤넬 빈티지샵 유명한 너무 귀엽다. 근데 나 여기 혼자 왔으면은 1인분 못 시키니까 못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목적으로 갔다고 했잖아. 그래서 보면은 첫날 21km 걸었고요. 둘째 날 18.5km 걸었고요. 셋째 날 18.3km 걸었어요. 오른쯤 대박.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발바닥 터질 것 같아서 13km밖에 안 걸었네요. 많은 노력을 하셨군요. 바이바이.